0111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의 테마는 석유화학 친환경 플라스틱 슬래시 PLA 차량 경량화 수소 생산 유가 상승 2 차전지 대시 소재 슬래시 부품이 가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은는 동사의 기초 소재 사업은 납사, LPG 등의 원료를 활용하여 기초 유분과 모노머, 폴리머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며 관련 연구 개발을 진행한 폐페트 화학적 재활용 사업, 전기차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 사업 등 신사업을 추진 첨단 소재 사업은 SM, 안, BD, MMA, DPC 등의 원료를 활용하여 ABS, PC, 건자재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며 관련 연구 개발을 진행함. 기업 개요 대시 석유화학 제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6년 3월 설립되어 여수, 대산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공장을 두고 서울 본사 및 부산, 대구, 대전 지점에서 제품 판매 대시 2016년 2월 롯데정밀화학, 주, 구 삼성정밀화학, 및 2016년 4월 롯데첨단소재, 주, 구 삼성 SDI의 케미칼 부문, 지분을 인수하며 원료의 수직계열화 구축 대시 2025년까지 2조 원, 2030년까지 4.4조 원을 수소 사업에 투자, 청정수소 생산 생산 계획, 그 외 수소 충전 사업, 다양한 수소 기술 발전 등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 기대 재무 대시 폴리모, 모노머 등의 수요 증가로 기초소재 사업부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판가 상승, 첨단소재 사업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된 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대시 고부가 ABS 및 PC의 비중 확대, 의류소재 페트, 매그 등의 수요 증가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공급 과잉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감소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1월 10일 기준 장마감 롯데케미칼의 시가총액은 6조 49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1위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상장 주식수는 3,427만 5,419주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롯데케미칼의 퍼은 11.78배이고 추정 퍼은 9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7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5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9,26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2,42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989원이고 추정 EPS는 1,89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1배, 425,33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7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3이며 목표 주가는 217,1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 073억 원, 3569억 원, 15,35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 567억 원, 1753억 원, 14,256억 원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8번지 01% 쌓인 이고 유보율은 8,276.0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2.23이며 전일 대비해서 22.18-0.9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7.78이며 전일 대비해서 6.82-0.9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2022년 11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6,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5,000원보다 1,5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4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종가는 17만 6,500원이며 주가가 롯데케미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종가는 17만 6,500원이며 주가가 롯데케미칼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1%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롯데케미칼은
거래량 22만 1800뇌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만 921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2만 9232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만 3701흔두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708주, 모건 스탠리에서 2만 343주, 키움증권에서 1만 928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화에서 3만 6277주,